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들어봐야겠죠.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미래에셋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할 주제 무엇인지 확인해봐야겠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상반기 투자 스타일과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월 말부터 오늘까지도 국내외 할 것 없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4분기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전에 당연히 실적부터 체크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나온 실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최근에는요.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가 또 오르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최근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자체를 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대략 네. 40%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면은 매출액은 이제 기대치를 좀 충족을 시켰고요.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부진한 어닝 쇼크라도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띄고 있는 게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의 특징이라고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어닝 쇼크는 애널리스트들의 이 추정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닝 쇼크는 일반적으로 주가에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4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사실 안 좋을수록 올해 23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빨리 내려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기업이라도 저희가 좀 유심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아도 괜찮을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선 기업을 선택할 때 이거 네.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피크아웃.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정점을 확인하고 좀 둔화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면 네. 주가가 잘 가면 또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피크아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앞에서 어닝 쇼크 난 네. 기업들은 이러한 지금 피크아웃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걸 저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닝 쇼크 난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사실 괜찮은 기업들은 피크아웃에서 제외가 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자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네. 어닝 쇼크 기업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매수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기업군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이 피크아웃, 그러니까 실적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피크아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실적 증가율 자체가 좀 둔화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익이 100% 늘어났는데 올해 대략 한 10%밖에 안 는다라면은 이거는 피크아웃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과연 몇 번 연속 났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네, 몇 번 났는지요? 그러니까 이익이 서프라이즈 난다라는 거는 네. 분명히 주가에는 좋은 이슈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익 서프라이즈가 여러 몇 개 분기 연속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구간에 돌입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피크아웃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은 세 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기업들부터는 네. 피크아웃으로 좀 정의를 해도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개 분기를 기점으로 좀 피크아웃을 예상해 볼 수 네. 있겠다. 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근데 요즘 뭐 시장 경기 침체 여파는 지난해에 이어서 아직 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만큼 좋은지 이것도 또 기업을 선택하는 데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현금 흐름은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잘 체크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은 저희가 뭐 네이버만 들어가더라도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체크를 안 하십니다. 하지만 특히 최근 국면에서는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업의 현금은 보통 두 가지 재원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주 환원, 그러니까 배당이나 자사주를 늘리는데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한국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둔화가 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기업들의 재고 자산이 많이 쌓이면서 좀 기업들이 현금이 좀 돌고 있지 않는 상황을 좀 맞이하게 됐는데 특히나 23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뭐 주주 환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일수록 지금 올해와 같은 금리가 좀 높은 상황에서는 저는 좀 유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주가랑 사실 민감도를 조금 계산해 보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지표들을 좀 보조할 수 있는 지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업에 투자하실 때에도 현금 흐름표를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금 흐름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잘 확인을 하지 못하는데 네. 이 부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런 좀 현금 흐름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있을까요? 기업을 사실 제가 여기서 좀 코멘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 보고서에 조금 많이 언급이 되어 네.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마다 뭐 대형주만 투자하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혹은 나는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대형주, 중소형주 굳이 이 둘로 나누자면 어느 쪽이 더 유망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중소형주가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망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크다, 그리고 성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1분기랑 2분기 상반기 한국 기업들의 실적 흐름을 체크해 보게 되면은 실적 개선을 사실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에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하반기에 뭐 경기가 회복되는 정도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네.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들이 시장에서 좀 관찰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실적 성장이 나오는 중소형주 위주의 플레이가 유효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대형주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자라는 전략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중소형주, 하반기에는 대형주 뭐 네.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간략히 네.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특히 중소형주 투자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네. 일단 시장의 신용 위험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를 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주로 회사채 금리를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회사채 금리는 네, 반드시 봐야 한다. 네, 예를 들어서 회사채 금리랑 네. 한국 국고채 이제 금리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시장의 신용 위험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구간에서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대형주 대비해서 수익률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는 국면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신용 스프레드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외국인보다는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영향이 좀 큰 이제 사이즈인데요. 외국인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중소형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관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기업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 잔고라 그래서 그러니까 네. 개인들이 신용을 통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 신용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신용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은 저는 좀 피해야 되는 국면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이 매수하는 쪽은 보통 중소형주다라고 네, 하셨는데 오랜만에 또 기관 이야기를 네. 듣는 것 같아요. 보통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따라가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 대형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네. 중소형주는 기관 투자자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분들이 대형주랑 중소형주를 둘 다 매매를 하긴 하지만 네.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산해 봤을 때에는 중소형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중소형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다라고 네. 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좀 맞습니다. 매수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면 네, 좋겠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자, 저희가 대형주, 중소형주 선택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나눠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인지 성장주의 부진이 좀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우리가 꼽는다면 성장주와 가치주 어느 쪽으로 더 기울여 보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조금 다를 네. 것 같아요. 만약에 좀 투자 호흡이 긴 이제 개인 투자자 분이시라면은 가치주가 저는 좋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뭐 1년 이상의 보유를 이제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조금 길게 보고 가치주를 사는 게 좋지만 상반기랑 하반기를 구분해 본다라면은 상반기에는 저는 성장주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좀 가치주의 비중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중소형주를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와 같은 이유인데요.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나오는 쪽에 저는 프리미엄을 저희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주들이 가기 위해서는 뭐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시클리컬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경기가 사실 돌아서야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치주보다는 당장에는 성장주 쪽에 무게를 싣는 게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하반기를 또 나눠주셨어요. 네. 이해하기 좀 쉬웠는데 상반기에는 성장주, 하반기에는 가치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성장주는 그래도 하반기까지 좀 잘 갈 수 있다 계속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올해 전망에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이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근데 성장주 중에서 네. 저희가 실적을 기대,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통 성장주로 네. 분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대했었던 실적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기업들은 하반기에도 충분히 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하실 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금리일 거예요. 금리가 높으니까 맞습니다. 비싼 기업들이 과연 주식이 될 건지에 대한 좀 걱정을 많이 하시지. 하지만 이 성장주가 금리 때문에 불편한 거는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불편한 거지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조정은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괜찮다.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이번에는 업종 이야기도 좀 해보죠. 네. 1월 효과가 톡톡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을 저희가 맞이했는데요. 그래서인지 2월도 과연 1월처럼 잘 갈 수 있을까 네. 기대감도 있지만 이 불안감이 늘 공존하게 네. 되어 있잖아요. 2월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을 확대해보면 네. 좋을지요. 뭐 저는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나쁠 거다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하반기에 저희는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1월 달에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2월 달에는 지수가 좀 쉬지 않을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지금 수준에서 2월 달에도 1월처럼 똑같이 오를 가능성은 좀 저는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2월 달에는 조금 보수적인 플레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월 달에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자동차랑 미디어 소프트웨어 업종의 비중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축소한 업종은 그러니까 IT를 저는 많이 줄였어요.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하드웨어 같은. 그래서 1월 달에 사실 IT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1월 달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2월 달에는 제가 1월 말에 이제 발간한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게임, 호텔 레저, 유통 업종의 비중을 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IT 쪽보다는 뭐 오늘도 네이버랑 카카오의 주가가 좋은데요. 네. 뭐 인터넷 게임이나 뭐 현대기아 그리고 미디어, 뭐 하이브나 SN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보시면은 저는 상반기에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네.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도 이제 미디어나 인터넷 게임 같은 업종의 비중을 좀 늘려놨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업종을 좀 골라주셨는데 네. 언제 골라주신 거예요? 이거 사실 오늘만 보더라도 네. 이 관련 종목들 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1월 말에 리포트를 보통 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매월 사실 이 모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월간 전략 같은 네. 경우에는 매월 말에 좀 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이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네, 계셨던 거고요. 네, 뭐 그 보고서를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게 되면은 네. 뭐 제가 IT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IT를 조금 줄이고 뭐 미디어나 인터넷 게임 그리고 자동차 같은 업종들의 비중을 늘리자라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이게 사실 뭐 앞에서는 어닝쇼크가 주가에 반드시 나쁘지 않다라는 질문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어왔는데 사실 이게 이익하고 주가의 괴리가 지속되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간이 1월 달이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조금은 숨 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담아봐야 될 업종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장바구니에서 좀 빼야 되는 업종이 네. 있다면 무엇인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반도체 일단 업종은 IT. 저는 조금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헬스케어,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이런 섹터들은 공통적으로 조금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섹터이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비중을 2월 달에는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 제가 방송에서 종목 말씀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은 좀 늘려야 할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줄여야 할 기업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보고서 클릭 수가 엄청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업종부터 뭐 축소해야 되는 업종, 시장 흐름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미래에셋 유명관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